부산 지휘자 합창단과 함께하는 다시 부르는 거리의 노래들 공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간밤에 천둥번개 많이 쳤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괜찮으신 거겠죠? 네, 못 오신 분들은 지금 수해복구 때문에 그런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와 해설을 맡은 KNN 프로듀서 엄상준입니다. 제 본 캐릭터는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고요. 부캐는 공부하고 글 쓰는 일을 합니다. 음악 인문학 책, 음악 좋아하세요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서점에 가면 있으니까 내일 한 권씩 사주시면 제 아들 학원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과 자유 사이의 그 영원한 변증법을 이야기한 건데 그 역사의 중간에 바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들으셨던 곡이 바로 그 아름다운 사람 김민기의 노래였죠. 김민기는 서울대학교에서 그림을 이제 전공하기 시작하는데 70년대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아침 이슬, 가을 편지 같은 곡들을 작곡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노래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되고요. 군사정권의 이제 감시를 받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도 김지아의 그 금간의 예수라든가 또 공장에서 취업했던 경험을 살려서 노래극 공장의 불빛 같은 곡들도 작곡을 합니다. 올해가 그 김민기의 아침 이슬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동료 후배 가수들이 기념 음반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아름다운 사람도 김민기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가사 잘 뭐 모니터 잘 보이시죠? 네, 아주 선명하게 새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 문화회관에서 그 가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비, 바람, 눈 그리고 아이가 있었죠. 마지막에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당당한 아이의 모습. 아마 오늘 공연의 첫 곡이 바로 이 곡이었던 것은 어떤 이 공연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부르는 거리의 노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연주를 맡아주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성악가, 작곡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의 모임 부산 지휘자 합창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합창단을 이끌어주실 지휘자 김강규 선생님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옆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계신 피아노와 편곡을 맡아주신 백현주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던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그런 곡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 7월에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혁명이란 게 이게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원래 더 어렵습니다. 당시 유럽 왕조들은 전부 결혼으로 이제 다 인연이 맺어져 있었고요. 특히 그 루이 16세를 처형한 사건은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유럽 왕조들을 벌벌 떨게 했습니다. 뭐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도 프랑스 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봐 왕실에서는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결국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민중과 나머지 유럽 전체의 반혁명 세력과의 대결이 됩니다. 그 영화 뮤지컬 또는 뭐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 레미제라블 보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영화 후반부에 진격하는 정부군에 맞서서 시민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민중의 노래를 들어보았는가? Do you hear the people sing?입니다. 부산 지휘자 합창단의 노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혁명은 성공한 혁명일까요? 또는 실패한 혁명일까요? 진행 중인가요? 아, 오래도록 사신 것 같은데. 프랑스 혁명은 결과적으로만 보면, 일단 단적으로 보면 실패한 혁명이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혁명을 수호하려고 했던 자코뱅당이 축출되게 되고, 그리고 1799년에 그 브루메르의 18일, 안개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반혁명으로 나폴레옹이 등극하면서 일단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혁명의 하나의 모델이 돼서 레닌이 하게 되는 사회주의 혁명도 결국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사회적으로 아주 그 사회적으로 그 자유와 평등의 가치 유럽 사회에 확산시켜서 결국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전제정을 끝낼 수 있었던 게 바로 프랑스 혁명 때문이었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진으로 보셨던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이 곡은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나고 1812년에 발생했던 리옹 시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이제 혁명 정신으로 이어가서 결국 1848년에 2월 혁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조금 친숙한 노래 두 곡 들어볼 텐데요. 먼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 가사 알고 계실 겁니다. 병정들이 전진한다, 이 마을 저 마을 지나. 노래 제목이 뭐죠? 네, 좀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이러면 그대로 번역하면은 바퀴벌레입니다. 스페인에 점령당한 멕시코 민중들이 자기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건데 왜 비유를 했을까요? 이거 집에 바퀴벌레 있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죽여도 죽여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라고 스스로 그 강인한 생명력을 비유한 건데요. 멕시코 혁명 당시에 그 디아스 정권은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멕시코는 원주민들이 원래 토지를 공동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 정권은 이 토지를 몰수해서 외국 자본과 대농장 지주회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결국 멕시코 농민의 95%가 농업 노동자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모순이 1910년도 멕시코 농민혁명을 이끌게 되죠. 멕시코 농민혁명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인데 판초 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약간 바람둥이처럼 생겼죠. 그 실제로 원래는 또 산적도 좀 하고 캐릭터가 좀 다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판초비아는 나중에 그 멕시코 접경 지역에서 미국하고도 또 대치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판초비아를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바퀴벌레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쿠카라차라는 노래에는 판초비아에 얽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이탈리아의 파르티잔의 노래 벨라차오인데요. 안녕 아가씨 뭐 이런 노래죠. 그 전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불리는 국제적인 저항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그 고대 로마의 사진인데 그 파시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파시즘이란 거는 이 작은 나뭇가지를 모아서 도끼 모양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거를 바로 파시즘이라고 하고 파스케스라고 하는데 그 파스케스란 말이 파시즘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죠. 의미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작은 국민들 하나하나를 민족의 힘으로 모아서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런 파스케스의 어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20세기 초반에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결합한 전체주의를 이끌게 되죠. 이에 저항했던 시민들을 파르티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뭐죠? 예, 빨치산이라고 합니다. 뭐 빨치산이 한자가 아니고 뭐 치악산, 지리산 이런 거 아니고 파르티잔을 우리말로 좀 바꾼 건데요. 혹시 젊은 분들 중에 넷플릭스 종이의 집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종이의 집에 보면 약간 의적 같은 스페인 그 도둑들이 국립은행을 털면서 자기가 그 좋아하는 형하고 친형하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멕시코의 노래 라쿠카라차 그리고 이탈리아의 노래 벨라차오 두 곡 청해서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Una mattina mi sono alzata e ho trovato l'invaso. Oh partigiano, bella ciao, dammi via,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Partigiano, oh partigiano, dammi via, dammi via.곡들이 짧아서 제가 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른 부분은 못 따라하시겠고 라쿠카라차하고 벨라차오 부분만 따라하실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말로 된 노래들 나올 테니까 속으로 나지막하게 다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혁명이 발생할 때는 보통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사람들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하게 되는 어떤 사회경제적인 모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 무능한 정치 체계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뭐 혁명은 백신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런 그 여러 가지 혁명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혁명은 종종 내전의 형태든 또는 외부와의 적과의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도 준비해 두게 됩니다. 동학혁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탕과놀이, 그 조병갑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어떤 작은 밀란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 무능한 정부의 대처로 1894년에 동학 1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전주성이 함락이 되고 또 우물안 개구리였던 조선의 정부는 그 청나라에다가 원군을 신청하게 되죠.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또 따라 들어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죠. 이렇게 외국군이 들어오자 동학군은 자진 해산을 하게 되죠. 예전에 그 고 노회찬 의원이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외계인이 침입하면 여당 야당 다 합쳐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과 일본이 한반도에 진입을 하니까 동학군은 패전개혁안 12조를 내고 자진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계속 동학군은 해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버티게 되고 동학농민군이 다시 한번 모이게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2차 봉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2차 봉기에서는 전봉준이 이끄는 남적과 손병희가 이끄는 북적이 모여서 약 2만 명의 농민군이 모입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이제 진공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충남 공주에서 우금치라는 곳에서 이제 결국 관군과 맞서서 거의 학살이라고 하는 수준의 참담한 패배를 당합니다. 당시에 그 관군들이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영화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전차에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쏘는 기관총 처음 나온 신식무기였는데 동학농민군 2만 명 이상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학농민의 정신이었겠죠. 폐정 그 12조어에 들어있는데 요즘 좀 한번 새겨볼 만한 것들이 노비문서를 불태울 것, 그리고 천민의 대우를 개선할 것, 과부의 개가를 허용할 것, 토지를 평균 분작할 것,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동학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중에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평등 사상이 있었죠. 한국인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에너지 중에 하나가 저는 평등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동학에서 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를 평균 분작할 것, 이런 대목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동학시대 혁명과정, 그 봉건시대 혁명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주제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 남북 모두 토지개혁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자, 이제 익숙한 노래들 들으실 텐데요. 민요 아리랑, 그리고 새야새야 파랑새야 뭐 전부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창가까지 듣겠습니다. 죽창가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죽창가는 그 동학농민군의 주 무기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 곡은 시인 김남주의 시, 노래에 화가 김경주가 곡을 붙인 그런 곡입니다. 지금 나오는 시인이 바로 김남주 시인이죠. 시인 김남주는 스스로 시인이 아니라 전사다라고 할 정도로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 들어보시면 그 이 곡이 동학농민운동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리랑, 새야새야 파랑새야, 죽창가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다시 부르는 거리의 노래들 공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그 오늘 연주를 맡아주시는 분들 저쪽 오른쪽에 계신 세 분을 소개할 건데, 아까 리허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세 분을 한 번에 인사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심을 좀 채워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락 공연을 가면 제일 부러웠던 게 가수가 노래하는 게 아니고 가수들이 중간에 이제 세션 누굽니다 뭐 이럴 때 그 기타 누굽니다 그럼 찡 그러고 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기회가 쉽사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심을 잠깐 채워보겠습니다. 아까랑 좀 달라요. 네, 아셨죠? 뭐 이렇게 지징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한 분씩 소개를 할게요. 자, 오늘 같이 연주를 해주시는 기타의 박진모.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드럼 치지 마세요. 자, 다음에 멋진 드럼을 연주해 주시는 드럼의 김영진. 그리고 항상 뭐 전자악기 밴드에서는 가장 멋진 남자가 베이스를 치는 남자입니다. 그죠? 자, 베이스의 박진 아닙니다. 베이스의 다시 할게요. 베이스의 송봉근.
아, 했어야 되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심을 한번 채워봐서 오늘 밤에 혼자 자면서 혼자 웃을 것 같아요. 좋아서 웃을 것 같습니다. 자, 60년대 말과 70년대 중반까지 세계는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서구에서는 68혁명이 있었고요. 미국은 베트남 반전운동과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제3세계의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국의 60년대는 혁명의 물결을 좀 벗어났습니다. 군부독재 정권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일본의 문학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사람은 어느 책에서 한국의 자유주의 혁명은 그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구보다 더 선구적으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1960년 4.19 혁명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노래는 진달래라는 곡이에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4.19 혁명에 쓰러져간 젊은이들을 봄에 피는 진달래에 비유한 그런 곡입니다. 가사 잠깐 살펴보면은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곡은 원래 그 이영도 시인의 시조를 노래로 바꾼 곡인데요. 가사 후반부에 보면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이라고 말하면서 젊은 영혼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런 통안과 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한태근 곡 이영도 시 진달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좋죠. 서정적인 그런 노래인데 그 코로나 시대에는 공연을 오시는 분들도 무척 힘드셨겠지만 또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관객들이 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연습하는 과정도 마스크를 쓰고 하셨다가 벗었다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도 뼈를 깎는 아픔은 아니고 면봉이 코에 들어가는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다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오늘 부산 지휘자 합창단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시 한번 부산 지휘자 합창단과 지휘자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980년 5월로 가겠습니다. 사진이 많이 익숙한 사진이죠.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민중항쟁입니다.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그런 역사가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민중항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80년대 이후 최근까지 한국 현대사를 보면 이 광주 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대결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뭐 지금도 그렇죠. 뭐 여전히 어떤 분들은 광주항쟁을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 모 극우 인사는 광수라는 간첩들이 그때 있었다라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또 세게 맞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대통령은 그 이 노래에 대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이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고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을 달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곡은 뭐 광주항쟁을 상징하는 곡이기는 한데 80년 광주에서 불렸던 노래는 아닙니다. 백규환 선생이 원작 시를 쓰고 소설가 황석영 선생이 이제 노랫말을 붙여서 만들게 되는데 그 이 곡은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과 야학교사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서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곡은 앞서 들었던 그 이탈리아의 파르티잔 노래 벨라초 국제적인 저항의 노래처럼 최근 그 아시아에서 저항의 상징적인 노래로 쓰이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항쟁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자국어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국적은 달라도 자유와 평등을 지키고 확장하려는 인류의 마음은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무대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입으로 나지막하게 마음 같아서는 벌떡 써서 하고 싶으시겠지만 또 주변 분들 눈치를 봐서 살짝 앉아서 소심하게 하고 계셨던 걸 봤습니다. 저도 뒤에서 소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거리의 노래들을 이런 공연장에서 부를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거리에서 이런 노래들을 음정, 박자 다 무시하면서 열심히 불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만든 가장 가까운 역사인 87년 6월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0년대 중반 거리에서 독재타도와 군정종식을 외쳤던 분들, 여기 오신 관객분들 중에도 계실 거고 또 관객분들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에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중반 그 전두환 정권의 폭력적 실체가 이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86년 5월에 인천에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천 민중항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여대생 권인숙 양이 그 부천에서 선고문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비로소 군부 정권의 야수성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6년도 10월에는 건국대에서 대학생들이 대규모 집회를 항쟁을 하게 되는데 정권이 정말 살인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제압하게 되죠. 흔히 건대항쟁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 1987년 1월 부산 출신이었던 박중철 열사의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턱하니 치니 억하고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몇몇 수사관들의 일탈로 사건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87년 6월 계속되어 가는 시위의 정점에서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가 날아온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위의 양상이 좀 변하게 되면서 어떤 특정 계층의 대학생들만의 시위가 아니라 점심시간에 직장인들도 시장의 상인들도 또 시위에 참가해서 응원해주는 전시민적인 불복종 저항운동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2020년에 체제를 만들었던 두 가지 시스템이 87년 87 체제와 그리고 그 후 10년 뒤에 있었던 97년 IMF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자, 87년도 6월 항쟁의 노래들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 표지 기억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차사의 노래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곡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문승현 작사 작곡의 그날이 오면, 제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일을 염원하는 그 노래 운동의 한 일환으로 유민석 작사 작곡의 백두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 말로 하면 그 허슬이라고 하죠. 해방춤이라고 하면서 스텝 밟는 게 있었는데 저 다 잊어버렸습니다. 87년 체제하고 이 더불어서 냉전의 바탕을 둔 어떤 대결적인 남북관계를 좀 해소하고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상호 이해의 바탕을 둔 그런 통일운동, 평화운동을 하자라는 그런 그 길들이 획기적으로 좀 발전을 하게 되죠. 현재 좀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도 좀 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백두산 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김광석의 노래로 아주 유명했던 곡이죠. 문대현 작사 작곡의 광야에서 이렇게 세 곡 들을 텐데요. 큰 박수로 오늘 마지막 무대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탁합니다.
자,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세 번 인사해 주십시오. 누구세요? 손 들고 있어요. 다시 부르는 거리의 노래, 공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어우, 넘어질 뻔했어요. 그 엠마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춤출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학원 가 있는 저희 아들이 춤출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원해봅니다. 오늘 공연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부산 지휘자 합창단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션, 아까 저에게 작은 어떤 꿈을 이루게 해주셨던 우리 세션 박진모, 송봉근, 김영진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사실은 공연장이 아니고 뭔가 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 서서 공연을 스탠딩 하면서 같이 노래도 좀 따라 부르고 했으면 더 흥이 났을 텐데, 뭐 오늘은 여기서 만족하기로 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아쉬운 게 있죠, 그죠? 그때 뭘 해야 됩니까? 크게 소리가 작아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